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1월 12일 금요일인데요. 신상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에 단기적인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시세가 눌린 모습이죠. 자,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큰 낙폭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신상 델타테크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와 신상 델타테크에게 남아있는 LK99 관련 두 가지 호재, 이 두 가지 호재는 앞으로 어떻게 주가에 작용되며 어떠한 변동성을 보일지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상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이틀 전에 -20% 가량의 폭락 흐름이 나왔는데, 자, 이 폭락 흐름이 왜 나왔어요? 첫 번째로 대주주의 대량 매도 공시가 나왔었고, 두 번째로 이석배 교수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이 두 가지 악재로 인해서 이틀 전에 -20%의 강한 하락파동을 보였어요. 자,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패닉셀 구간 -20%의 폭락 흐름, 이렇다 할 악재로 빠진 게 아니라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물량을 빼앗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연출시키는 장대 음봉 흐름, 패닉셀 구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강조드린 점이 뭐예요? 패닉셀 구간, 이 과대 낙폭 위치에서는 어떤 게 들어와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상 델타테크와 같이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종목, 앞으로 LK9 관련 두 가지 명백한 호재가 남아있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은 외인과 기관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으며, 세력들 또한 이렇게 장대 음봉자리 개미들의 패닉셀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고의적으로 털었던 물량을 다시 한번 진입하며 매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20%의 강한 폭락 흐름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린 내용이 있는데, 제가 2일 전에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린 거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이 근거가 뭐예요? 신성 델타테크에게는 앞으로 반등 흐름을 이끌 수 있는 명백한 두 가지 호재, 첫 번째로 LK99 정부의 재검증 이슈와 두 번째로 LK99 중국의 시연 일정, 이 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 위치, 현 패닉셀 구간에서 절대 매도하며 손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떤 걸? 신상 델타테크 아직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 다른 유튜버들은 하한가 근처까지 폭락한 이 장대 음봉 자리에서 신상 델타테크는 가망이 없다, 현 위치의 상승 흐름은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떠들고 있을 때 저 혼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 지금 개미 털기 흐름일 뿐, 개미들의 패닉셀 구간만 지나가면 반등 흐름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제가 정말 수백 번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20%의 하락 흐름이 나온 뒤에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10% 가량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에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장에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지만, 제가 이러한 조정 위치까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이렇게 신고가가 뚫렸다가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는 것은 건강한 조정이다. 이 말인 즉슨 그 어떤 종목도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눌리면서 단기적인 하락파동이 동반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신상 델타테크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음 란드픽의 자리인 10만원까지의 상승 추세에서 이 단기적인 눌림목에 절대 일일비하지 마시고 차분히 가격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앞으로 신상 델타테크 확실한 수익,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다고 제가 이 점 또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지난 고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20%에서 -30% 가량 눌렸는데, 이러한 조정 위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지금 이러한 잔파동에 일일비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에서는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이 하단 구간에서는 다시 재진입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다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 추세의 위아래, 이 위아래 변동성을 전부 다 발라먹는 이러한 매매를 완성하셔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신상 델타테크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300% 이상의 수익 길게 끌고 가서 확실하게 먹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런 단기적인 눌림목 위치에서는 추가 매수,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시고
물량도 늘려놓으신 다음 앞으로 나올 전형적인 상승 국면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려요? 신선 달러테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신선 달러테크 매집 끝내드렸을 때가 어떤 자리였어요? 박스권 하단 구간 3만원 이하 가격에서 LK99 재검증 이슈와 중국의 초전도체 시행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무조건 매집 끝내두시라고,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놓으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신선 달러테크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진입하면 된다고 제가 이 점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문자로 확실하게 매매 타점 잡아드렸고, 제가 한 달 전에 4주 전에 찍어드린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셔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고점에 몰리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앞으로 삼각수렴 자리,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박스권 하단 구간에 시세가 다시 안착이 됐을 때는 이 구간에서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놓으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이 4차 파동 자리, 삼각수렴 자리에서의 4차 파동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신선 달러테크 마감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지난 고점에 제가 이렇게 박스권 구간 내에서 시세가 횡보하고 있을 때 앞으로 삼각수렴 자리를 형성하고 4차 파동 자리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분명히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신성 달러테크의 정확한 매집 단가 상세하게 가격 오픈에 가면서까지 문자 보내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5 그룹지를 위폰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신성 달러테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립니다.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으니까 지금 당장 010-4695-9677의 웹폰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신성 달러테크 지금 영상을 찍어들고 있는 와중에도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자, 오늘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 위치가 빠르게 마무리되면서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오기 전에 신성 달러테크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추가 빠르게 끝내둬서 앞으로 나올 상승 추세에서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 시키셔야 되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이번 눌림목 위치에서 정확한 매치 타점 확실하게 잡아서 신성 달러테크 앞으로의 상승 추세에서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67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성 달러테크 이번 눌림목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타이밍 받아가시고,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67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신성 달러테크의 앞으로의 매도가를 잡을 땐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 했어요. 앞으로 신성 달러테크의 경우에는 LK9 관련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끝나는지, 여태까지 LK99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고점은 LK99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LK99 관련 이슈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이 어디서 개인들에게 떠넘겨지는지, 어디서 대량 매도가 이루어지는지, 이 두 가지의 여부, 이 두 가지의 매도 전략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신성 달러테크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으면 된다. 이해하셨죠? 자, 신성 달러테크의 매도가 또한 이렇게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신 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실시간으로 확실하게 최고점자리, 앞으로 나올 최고점자리에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7을 위폰으로 숫자 1번 지금 당장 주
주저하지 말고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신선 알라트 그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신고가 자리에 나오면 이 신고가 자리에서 아직도 손실 중이다, 지난 저점에서 매집을 못 끝내서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고가 자리에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신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모두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1번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셔서 앞으로 신상 달러 특급으로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번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업특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로보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로보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로보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쓰다 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로보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로보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